지적장애를 방치하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방치료가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또 어깨와 같은 신체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틱장애. 어린이들에게 비교적 흔한 질병으로 7살에서 11살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학원이라든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풀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틱장애로 발전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틱 증상이 나타났던 남학생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눈을 막 깜빡깜빡거리고 그런 거를 해가지고 하다가 그러면 막 어깨도 실룩거리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나타났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틱장애 환자가 2007년 13,000여 명에서 2011년 16,000여 명으로 해마다 5%가량씩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전체의 45%나 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4배가량 더 많습니다. 여학생들은 자기의 스트레스 정도 그런 걸 잘 표현을 하고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부분 스트레스를 풀게 됩니다. 반면에 남자아이들은 그거를 잘 못하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에 좀 더 취약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틱장애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틱장애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학습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공부가 잘 안 된다거나 내가 성적이 계속 나빠지고 짜증나고 슬프고 그 뭔가 여기저기에서 나를 쥐어짤 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느껴질 때 제일 많이 느껴요. 틱장애를 방치하면 ADHD나 우울증 또 불안장애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침 치료를 통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한약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방치료가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틱장애가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인관계에서 많이 위축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친구를 사귀어야 될 시기에 친구를 못 사귀고 어떻게 보면 왕따가 되기도 쉬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이의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이 남학생도 한방치료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애가 좀 나아진 것 같으니까 집에서도 틱 같은 걸 별로 안 하고요. 뭐 그래서 좀 많이 부모들 입장에서 많이 안심이 되고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나 컴퓨터 게임은 근육의 긴장을 유발시켜 틱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악기 연주처럼 몸을 쓰거나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틱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